결국 클린스만호는 아시안컵 4강에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처참한 경기력으로 0-2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제 처절한 반성의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선발 활약에 의문 부호가 붙던 몇몇 선수들, 클린스만 감독, 더 나아가서는 그를 선임한 축협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많은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히 다른 나라의 반응도 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르단을 상대로 한 경기는 그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일방적인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한국의 패배를 조롱했을 법한 주변 국가들도 이번만큼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어안이 벙벙했는지 제대로 놀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군데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한국과는 달리 예상했던 그대로 처절하고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중국은 한국이 아닌 요르단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한국을 꺾을 방법을 드디어 찾았다면서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요르단의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황인범 선수를 향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8실점이나 한 팀이 결승에 진출한 전례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그 자리에서는 황인범 선수가 실점을 상회하는 득점을 통해 승리를 따내겠다고 답변하면서 질문을 넘겼었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에 인터뷰에서 요르단 감독은 한국이 어떤 팀인지를 잘 안다. 상대를 필요 이상으로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능력이 있는 팀이다. 5경기에서 8골을 허용한 팀을 상대하니 그 약점을 공략하기로 했다며 정확히 같은 점을 승리의 비결로 지목했습니다. 한국에게는 굴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선수들의 투지로도 운으로도 이번만큼은 헤쳐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로 동아시아 팀은 아시안컵에서 전멸했고 요르단은 또 다른 광풍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중국은 여기에 주목하면서 멸망 직전에 자국 축구를 되살릴 탈출구로 요르단의 방식을 도입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스포츠 매체 소후닷컴은 요르단전 결과를 되짚으며 1960년 이후 64년 동안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다시 우승하지 못했다. 아마도 충분히 유명하지만 코칭 능력이 부족한 클린스만도 떠나는 것이 멀지 않을 것이다 라며 클린스만 감독과 한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3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요르단의 성과를 통해 중국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중국은 조별리그를 2무 1패 무득점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마쳤지만 월드컵 진출의 꿈을 이어가야 한다. 우리도 16강 진출에 도전했다. 요르단처럼 중국도 해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덧붙여 이들은 요르단과 같은 방식을 중국 축구에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중국 포털사이트 네시즈의 페이리 기자는 한국 축구를 비판하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끈 한국은 슈퍼스타들이 없었다면 중국과 비슷한 성적을 거뒀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르단이 효과적으로 한국의 슈퍼스타 선수들을 지원한 방식을 중국 축구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죠. 실제로 요르단전에서 한국의 스타 플레이어들은 팀 빌드의 연쇄적인 붕괴와 요르단의 전술로 인해 이렇다 할 활약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요르단 수비수가 3명 넘게 달라붙어 틀어막았고 이강인이 만든 기회는 제대로 받아주는 선수가 없어 허공에 사라졌습니다. 황희찬은 부상의 여파가 남아 교체 아웃되어야만 했고 김민재는 지난 경기에서 경고를 관리받지 못해 필드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핵심 선수들을 잘 봉쇄하고 나면 나머지 전력은 중국도 해볼만 한 상태가 된다고 여긴 것인데요. 이를 위해 자기들보다도 FIFA 랭킹이 떨어지는 팀이었던 요르단의 방식을 적극 들여오자는 분위기입니다. 대회 전 요르단의 랭킹은 87위, 73위의 중국에 비하면 14계단이나 낮은데요. 이들도 오죽 상황이 절박한 것인지 그 자존심 높은 중국인들이 한 수 아래의 상대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희귀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기준으로 요르단의 랭킹이 71위까지 뛰어올랐고 실제로도 요르단이 상당한 경기력과 성적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중국은 요르단에게서도 배울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스운 점은 중국이 원래는 한국을 이용하려고 했었다는 점입니다. 본격적인 토너먼트가 시작되기 전에 조별리그 단계에서는 요르단과는 또 다른 광풍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팀을 이끌고 있는 한국인 감독들이죠.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신태용 감독은 사상 최초 16강 진출을 성공시켰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판곤 감독은 모국인 한국을 상대로 무려 3골을 꽂아 넣으며 어마어마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일찌감치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만큼 감독을 경질시키고 그 자리를 대체할 후임을 찾고 있었는데요. 한국인 지도자들이 이처럼 좋은 성적을 거두자
이에 기대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중국 축구를 되살려보려고 했습니다. 중국 매체 신화 스포츠는 지난 1일 알렉산다르 얀코비치 감독이 중국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중국 축구협회가 해고 결정을 통보했고 곧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것이다. 중국 축구협회는 새 감독 선임의 기본 구상을 갖춘 후 얀코비치 감독의 사임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던 바 있습니다. 이어 중국 대표팀 감독 자리는 여전히 인기가 있다. 현재 중국 축구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을 시작했고 외국인 감독을 뽑을 것으로 보인다. 오만을 이끌었던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은 중국 대표팀 감독직을 희망하고 있다. 최강희, 서정원 등 중국 슈퍼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외국인 감독들도 차기 감독 후보에 들어갔다라고 덧붙였죠. 이외에도 브라질 대표팀과 광저우 에버그란데를 맡았던 루이스 스콜라리, 저장 미청을 이끄는 조르디 비냐스 그리고 카를로스 케이로스 등이 물망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문제는 이들의 착각과는 달리 연봉을 아무리 준대도 선뜻 감독직을 받아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최강희 감독과 서정원 감독이 가장 먼저 국대 감독 권유를 거절했죠. 사실 중국 축구계 내부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당연히 그런 권유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승부 조작과 부패가 만연해 제대로 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강희 감독만 해도 중국인들의 의식 수준에 질린 나머지 기자회견에서 분노를 터뜨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물며 국가 체면을 걸고 뛰는 국대 감독 자리를 떠안는다. 소속팀 팬들과 언론만 감당하기에도 힘이 드는데 도대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가 될지 안 봐도 뻔합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적인 명장 그라운드의 여우로 꼽히는 마르첼로 리피 감독에게 온갖 스트레스를 주고는 기어이 두 번이나 사임시키기까지 했던 바 있습니다. 심지어 리피 감독은 공안증을 극복하고 한국을 상대로 승리까지 따왔는데도 말이죠. 감독직을 그만두고 나서 리피 감독은 중국 축협이 2035년 안에 월드컵 우승을 요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무리한 요구를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대 선발에 걸린 명예를 생각하면 또 얼마만큼의 비리가 얽혀있을지 아득할 지경이죠. 당장의 이번 아시안컵 기간 중에도 중국 국대 선수들은 본국에서 터진 비리 폭로 사건으로 인해 카타르 현지에서 해당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뒤 감상문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비리의 주인공이었을 것입니다. 중국 국대 감독이 되어 이런 촌극을 함께 보라니 연봉을 얼마를 줘도 할 일이 못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인 감독들에게도 제안을 단칼에 거절당하고 또다시 중국 감독의 자리는 안개 속에 빠졌는데요. 중국은 한국이 요르단에 패배하자 곧바로 한국을 이용하려던 계획을 내다버리고 요르단에 접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중국이 인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꽤나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어 순조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내건 조건은 세 가지. 한국을 이길 것,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것, 진출한 뒤 36강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뒤에 두 가지는 얀코비치 감독 경질 이후 원래부터 내걸었던 조건인데 요르단전 이후에 첫 번째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요르단을 콕 집어 물밑 접촉하는 이유가 훤히 보이죠.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팀들은 전부 탈락했는데요. 다만 그렇게 동아시아 팀이라는 명칭으로 묶기에는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 중국만 실력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4강 진출, 일본은 8강 진출을 이뤘지만 중국은 조별리그조차 거의 최하위 성적으로 나가떨어졌죠. 중국은 이미 동아시아는커녕 동남아시아 수준의 축구로 굴러떨어졌다는 것이 자타공인의 평가인데요. 이런 상황이 자존심에 찰리가 없는 중국은 일단 한국을 잡는 것을 목표로 삼고 현 아시아 축구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동의 축구 스타일을 흡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피 감독에게 요구했던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중동 축구의 진짜 강점은 대부분 그들의 우월한 피지컬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습관적인 침대 축구로 가려져 있었을 뿐 철저한 추가 시간 계산으로 침대 축구의 이점이 사라지자 직접 실력으로 뛰기 시작한 중동팀들은 그냥 그 자체로 강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이란이 앞세운 피지컬 축구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면서 패배했던 것을 보면 그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제는 중국이 무턱대고 요르단을 베껴서 중동 스타일 축구를 하려고 해도 애시당초 중국 선수들이 피지컬적인 조건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중국 선수들의 피지컬은 일본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태생적으로 덩치가 작은 터라 어찌 해볼 수 없는 느낌이라면 중국의 경우 국가대표는커녕 프로 선수의 몸이라고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엉망진창 몸 상태를 지닌 선수가 국대가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역시 중국 축구계의 만연한 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네 아저씨같이 뱃살이 나온 허여멀건 몸으로 축구를 한다고 하여 이들을 두고 닭백숙이라는 별명이 있을 지경입니다. 요르단이 한국을 이긴 방법도 지속적인 압박과 역습으로의 재빠른 전환이었으니 결국에는 피지컬을 상당히 요구합니다. 중국이 무작정 요르단에 돈을 쥐어주고 이 방식을 들여온다고 해도 중국 선수들이 그걸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우레이의 슬랩스틱을 기억하는 한국 팬들로서는 우레이가 재빠른 몸놀림으로 한국 수비의 뒷 공간을 농락하는 장면을 쉽사리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 팬들도 그건 다르지 않을 것인데 이들이 한국의 탈락을 기뻐한 나머지 되도 않는 망상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서 이 소식은 헛웃음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대회는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과연 중국이 어떤 인선으로 나설지 궁금한데요. 부디 한국도 그때까지 전력을 잘 다듬어서 중국이 감히 따라잡겠다는 발칙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강팀으로 쐐기를 받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